서귀포시 종문에 위치한 대포동 주산절리를 함께 지실 탐사를 할 거예요. 대포동 주산절리는 지삿개라는 종문의 옛 이름을 따서 지삿개 주산절리라고도 불러요. 신이 다듬은 듯 정교하게 겹겹이 쌓은 검붉은 돌기둥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대포동 주산절리는 자연의 위대함과 절묘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천혜의 자원으로 천연기념물 제443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어요. 대포동 주산절리는 논과학에서 분출된 조면암질 용암이 화산 분출 후 바닷물을 만나 빠르게 식으면서 부피가 줄어 용암 표면의 균등한 수축으로 인해 수직으로 쪼개짐이 발생하여 만들어지는데 대체로 오육각형의 기둥 형태가 흔해요. 대포동 주산절리를 이루는 대포동 현무암은 약 25만 년 전에 녹화지역 분석포에서 분출한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제주도 해안에는 기둥 모양의 주산절리가 절벽을 이루고 있어요. 유명한 정방폭포와 천지암폭포가 이런 지형에 의해 형성된 폭포라고 해요. 대포동 주산절리는 높이가 최고 40m에 이르며 폭이 1km에 달해 색달해안 객각 주산절리와 더불어 규모 면에서는 국내 최대예요. 이곳의 주산절리는 관광자원뿐만 아니라 지질 및 지형학적 학술 가치가 뛰어나서 보호 가치가 있는 곳이기도 해요. 이곳 대포동 주산절리는 또 다른 특이한 점이 있는데 주산절리의 윗면이 거센 파도의 힘으로 대부분 깎여나가 평탄화가 되었어요. 대포동 주산절리 주변에서는